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입니다. 오늘은 김성구라고 하는 작가님의 온실연가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참 일관성이 있고 작품을 참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사진부터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진을 찍은 작업 노트에 간단하게 저한테 써서 보냈는데, 여러분, 온실이라고 하면 선택된 식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어떤 식물을 선택해서 그 식물을 고이 키우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온실에는 그 선택된 식물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외에 잡초도 살고, 그 온실을 만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 다양한 식물도 함께 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살고 있는 잡초에게 특별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렌즈를 향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외된 어떤 식물들에 대해서 애정 어린 눈빛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일부 첫 번째 사진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은 난초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다른 사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작가의 의도는 주인공의 이 식물이 아닌 다른 식물들을 찍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두 번째 사진은 첫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비닐 밑에 눌려져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억압받고 있는 느낌의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 왜 주인공이 아닌 잡초들을 찍었을까요? 어쩌면 잡초를 보면서 자신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사회의 어떤 주류나 주인공보다 거기서부터 제외되거나 아니면 배제당한 인간들 또는 배제당한 식물들에 대해 뭐또 훨씬 많은 애착을 가지는 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성 또 아니면 작가 정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쳤을 때 소외받은 인간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 온실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사진 볼까요? 역시 똑같이 잡초인데 이거는 아마 바짝 마른 것 같습니다. 제명을 다 못하고 죽어버린 잡초 제초제이거나 이런 거에서 제거되거나 아니면 뿌리가 뽑힌 채 버려져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자, 주류 세상에서 비주류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데 대한 자기 담론, 또 작가로서의 담론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력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는 잡초 또는 그 잎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소위 말해 민초 또는 백성 또는 국민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기 있는 식물이 그냥 식물을 내가 찍었어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상이 날개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근대사의 유명한 시인이자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 날개라고 하는 그 소설 있죠.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쉬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겨드랑이가 가렵다. 날자 날자 날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옛날 신세계 백화점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백화점 5층에서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제 강점기 하에 있던 우리의 지식인들이 자신이 배우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 정의를 추구하거나 구현해낼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끝없이 좌절하고 또 끝없이 도전하면서 결국은 좌절하고 마는 식민시대의 지식인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날개라는 소설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대입해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지식인들 또는 백성들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온실 내에서 배제당하고 제외당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착, 또 거기에 대한 사회적 반항, 이런 것들을 동시에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아, 잡초가 좋아서 찍었군, 이렇게 말해서는 작가의 근원적인 심정, 또는 그 작가의 근원적인 정신세계, 또 작가의 근원적인 자기 주장, 이런 것을 읽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사진입니다. 이것도 보면 이건 되게 잡초라고 하지만 대단히 아름답게 찍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고사해서 죽는 것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가고 있는, 비록 온실의 주인에 의해서는 배제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자신의 생명력을 도도하게 면면히 이어가려고 하는 자기 정신, 그런 것에 대해서만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막 그냥 너 이름 없는 잡초, 이름이 있으면 잡초가 아니잖아요. 이름이 없은 게 잡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엄하고 아름답고 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구님의 온실 연가는 단순한 온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초들의 그 어떤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 한 개인, 사회 또는 국가, 좀 더 확대하면 인류로까지도 확대 가능한 사진이라고 보아진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사진 볼까요? 이 사진도 이게 잡초인지 아니면 난초인지는 확인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진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작가가 자기 말을 할 때 작가 노트에서 이제 그런 걸 쓰죠. 그럼 우리는 그 작가 노트와 제목을 통해서 이 사진을 읽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작가의 양심 또는 작가의 주장,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철저한 양심을 배경으로 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난초는 아닌 것 같고 플리픽은 한 것 같습니다만, 이 플리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자신의 삶과 생을 유지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꽃피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담겨있는 그런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사진 보실까요? 이거는 나팔꽃입니까? 나팔꽃이든지 아니면 나팔꽃 유에 무슨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차마 아주 제대로 피지는 않았네요. 그러나 또 꽃을 피우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떤 제재나 압박을 받더라도 결코 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야 할 바, 마땅히 이 나팔꽃이라면 나팔꽃으로 해야 될 바,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자기 철저한 자기 주장 또는 철저한 자기 완수, 이런 것을 사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곧 뭐냐? 그것은 뭐 나팔꽃이 얘기가 아니고 나팔꽃인지 하는 이 꽃에 대한 를 뜻해서 투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 작가의 주장, 작가의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진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늘이라는 것이 온실에 있는 주인공들의 식물에게는 대단히 보호적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열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죠. 좋은 것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선택받은 식물들은 다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잡초이거나 이런 것들에게는 대단히 지옥과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걔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를 뚫고 일어선 어떤 생명, 어떤 자기 의지 또는 어떤 자기의 정의감, 이런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걸 보면서 제가 그 도종환 선생의 시가 생각납니다. 뭐 그
담쟁이 등굴씨 있잖아요.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 담을 넘어가자.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넘어가자. 예, 뭐 이렇게 하는 그, 뭐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할 때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서 손을 잡고 담을 넘어간다.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뭐 좌파나 우파적인 입장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 이 작품을 보면서 도정환 선생의 예, 담쟁이 등굴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도 아마 시인이었으면 담쟁이 등굴 같은 그런 시를 썼겠죠. 그 대신에 온실에서 온실 연가라고 하는 자기 표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이 이제 피사체가 등장한 것이죠. 이 피사체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김성구님의 정말 멋있는 사진, 온실 연가를 보았습니다. 이 온실 연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톤도 유지가 되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자기 주장도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도도하게 자기를 주장해내는 또 자기의 하고자 하는 말을 조근조근하게 조용한 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해내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주 수작 중에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 좋은 사진을 보내주신 김성구님 온실 연가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곧 이어서 광고가 나오겠지만 그걸 보시고 제 메일 주소를 기록하시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리뷰하고 크리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